여기가 그 이태원 한남동 말고 한남 공영 주차장 아래쪽에 있는 한남동인데 여기 장난 아닙니다. 역시 보세요. 우와. 거리마다 브이로그가 조회수랑 구독자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치만 우와 대박이다. 이따 먹으러 가겠습니다. 와 여기 너무 좋은데. 와 하이프 그라운드라는 피자집 청밥탐 때문에 왔거든요. 근데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고 1시간 후에 오라고 합니다. 이거 지금 청밥탐에 들어갈 건 아니고 미리 사전 조사를 하러 온 거죠. 근데 여기 되게 흥미로운 곳입니다. 저 도넛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? 우리 양키 성님들도 엄청 맛있게 먹고 있는데. 한남동인데 한남동 다리 건너자마자 오른쪽인가? 왼쪽. 진짜 오랜만에 이런 데 오는데 되게 재밌네요. 와 유럽이야. 막 해치백들이 이렇게 많아. 유럽이야 유럽. 이상한 가게다. 아 예예 예. 팬이라서 그냥. 바지 신발 멋있습니다. 아예 감사합니다. 어 진짜요? 네. 여기 내가 광고해줘야 되겠는데? 여기 뭐야?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? 아 네. 여기 바리스타. 여기 이름이 뭐예요? 저희 33아파트먼트. 33아파트먼트. 감사합니다. 네. 스타벅스 파이파이. 오늘은 좋은 시간 보내세요. 네네. 4시가 돼서 피자 가게에 다시 왔습니다. 근데 우리 먹을 수 있겠다. 여기가 넓어서 그래도 한 번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야 이상해. 미쳤어. 의자도 의자가 서랍이야. 의자가 서랍이야. 칼바 피자가 제가 여기서 피자가 또 오래 걸려서 도우가 좀 너무 맛이 없어요. 나 냉동도 온 줄 알았어. 아무튼 이 도넛은 지금 먹지 않고 청밥탐 시간에 그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 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청밥탐 인트로가 좀 필요합니다. 그 청밥탐 인트로가 밥에 관련되지 않아도 되고 꼭 굳이 뭐 영상으로 찍을 필요도 없고 되게 짧아도 되고 막 3초짜리도 되고 1초짜리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능력자분들 혹시 계시면 청밥탐 인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은 응모 부탁. 그 다음에 구독자분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. 양말, 마스크, 물티슈. 미국에서 아니 내 입냄새가 화면을 통해서 전해지나? 왁스, 에센스, 립밤, 보디워시.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이게 뭐야? 야 이게 뭐야? 반스, 와 신발. 이거 예전에 그 닌텐도에 있던 오리사냥 테마다. 오리사냥 테마. 그러면 와 신발을 두 개나 보내주셨네.
러닝화까지. 제가 요즘에 운동 가는 거 아시고 어떻게 또 이렇게 탁 러닝화를 또 나이키 러닝화를. 편지가 있어. 마흔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뭔가 인생의 보석 같은 채널을 만나야 되는 기분인데 항상 고맙습니다. 건승하시는 한 해인데 지금 인스타 유튜브 플라잉 더치맨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되게 날씨가 하나도 안 춥네. 공기가 너무 안 좋아. 공기가 미세먼지가 와서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 거였군요. 지금 6시입니다 저녁 6시에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그냥 보드 타고 다니는 게 강남에서는 훨씬 낫다. 근데 공기가 너무 안 좋다. 이 동네는 이맘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. 브이로그 하는 게 너무 그립습니다. 이게 저는 제일 재밌고 되게 열정이 있는 장르라서 너무 그리운데 브이로그를 할 때마다 리뷰가 아니라 브이로그를 할 때마다 구독자가 떨어져 점점. 제가 지금 편집 중인데 구독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독자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. 구독자 수 변동이 2324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브이로그만 계속 하잖아요. 그러면 1000대로 떨어집니다. 근데 요즘에 이제 브이로그 안 올리고 리뷰가 채널 딱 최상단에 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유입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거 찍을 때 제가 어딜 가고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.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해야 될 멘트들 자꾸 빼먹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편집하기가 되게 힘드네요. 이때는 지금 어딜 가고 있냐면 여친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지금 약속된 식당으로 되게 되게 이 편한 자리는 아닌데 어른들 무섭잖아요. 어른들 만나기 무서운데 앞으로 좀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요. 엄청 쳐다보죠? 이거지! 브이로그지! 여기입니다. 하모. 내가 제일 먼저 왔죠? 역시 강남은 스케이트보드다. 6시 약속인데 지금 왔대. 이따 봅시다. 저녁 다 먹었습니다. 저는 이제 보드 타고 집에 가는 겁니다. 저기 그냥 좀 약간 한식이고 진주 음식이라서 좀 연령대가 있는 집이었다.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 브이로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브이로그 최고야! 6번 Is it toi comme t'es 뭐야? 남자 화장실 어디 있어? 한 계단 올라가시면 여기네. 뭐 이 문은 뭐야?